정막을 이렇게 쭉 봤는데,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가 하나 터지잖아요. 그래요. 한숨을 또 깊게.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인데 네.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40일 또 올라갔잖아요. 네. 예.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 40일 돼도 안 오니까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. 네. 이제까지는 모세 때문에 그 어려운 난관을 그래도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려왔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. 불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 이집트의 때, 우상숭배의 때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으로 알고 가자. 아이고.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십계명 첫 번째를 그냥 바로. 그렇죠.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. 지금 황당하셨어요. 사륙자에서 얼마 안 돼서 네. 40일도 안 돼서 네. 40일도 안 돼서 금송아지 하나님 최고로 싫어하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. 참말로. 우리 거기도 예. 먼저 한번 가보죠. 아 예. 금송아지를요? 아니 금송아지를 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한 장소. 장소로. 네, 한번 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아이고. 다 치밀어 오는 장소네. 에? 자, 저기 이제 시내 산으로 네. 들어가는 입구예요. 예. 이렇게 저 지금 보이는 저 가운데 네. 올라온 데 건물이 네. 하나 보여요. 잘 네. 눈을 보면. 네. 조개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조개도 만들어 놓고 밑에 넓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뭐 어? 저 지금 가운데 저 가운데 네. 저 바로 지금 몰래 보이기도 잘 보이겠네요. 네. 아 아주 네. 뛰어나네요. 그러니까 네.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산에서 막 내려오다 보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딱 내려오다가 딱 보이는 곳이겠죠. 네. 바로 딱 내려오다가 보이는 곳이 저기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네. 저 장소가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은 계곡에서 산에 계곡 딱 내려오면 딱 직방으로 네. 보이는 곳이 저곳이기 때문에 저곳을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한 장소로 보고요. 그렇구나. 네. 화가 진짜 엄청 치밀어 올랐어요. 그러니까. 보자마자 그냥. 근데 어마어마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저러고 있으니. 그래 나 같으면 저기까지 못 와요. 아까 얘기했어요. 근데 지겨버렸어. 모세는 그래도 품어야 돼요. 품어야 되는데.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영화에서 본 느낌은